플로어탐 드럼 소개할게요. 자, 키즈 플로어탐은 제목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드럼인데 바닥에 놓고 하는 드럼을 플로어탐 드럼이라고 해요. 자, 일단 아이들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리 이렇게 딱 벌려 앉았을 때 다리 사이에 드럼을 딱 끼고 연주할 수 있는 사이즈라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아이들이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탐이기 때문에 바닥에 놓는 그 드럼이에요. 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드럼을 좀 사주고 싶은데 어떤 드럼을 사줘야 될까 고민하실 때 사실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바닥에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효용 가치도 굉장히 높고 아이들도 쉽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에 두고 하는 그 드럼을 사시면 되는데 이 드럼의 여기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면 바닥에 두는 드럼의 경우는 약간 다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공기가 이 안에서 울리고 또 밖으로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울림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플로어 탐 드럼이 아닌 그냥 핸드 드럼. 드럼 중에서도 그냥 손에 쥐고 연주하는 드럼이 있거든요. 자, 핸드 드럼의 종류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런 핸드 드럼은 왠지 이것도 그냥 바닥에 두고 연주해도 될것 같이 생기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두 개의 차이는 핸드 드럼은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닿는 면이 딱 막혀 있어요. 자, 이렇게 막혀 있다 보면 여기 안에서만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좀더 풍성한 소리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닥에 두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핸드 드럼은 뒤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두드리는 용으로 나온 악기이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찾아보실 때, 아, 이게 바닥에 다리가 있나 없나. 아주 짧은 다리예요. 짧지만 다리가 있나 없나. 다리 때문에 이렇게 중간 공간이 생겨서 울림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 플로어 탐 드럼임을 어머님들께서 먼저 인지하시고요. 또 기왕이면 이렇게 옆면에 알록달록. 자, 이런 약간 정글 그림 같은 이런 그림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아이들이 훨씬 흥미롭게 악기를 또 대하게 된답니다. 자, 플로어 탐 드럼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해요. 자, 아이들이 가장 익숙한 소리가 어떤 걸까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이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운드는 바로 쿵. 이렇게 울리는 드럼 소리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거의 10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들었던 바로 소리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였거든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규칙적으로 쿵쿵쿵쿵. 특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소리를 들을 때는 굉장히 큰 드럼 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심장 소리,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쉬익 하는 백색 소음 같은 피가 흐르는, 혈관에서 피가 흐르는 혈류 소리. 이두 가지가 뱃속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거든요.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화 산통을 할 때, 뭐 드라이기 소리나 청소기 소리나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 뱃속 환경처럼 좀 편안하게 청각적으로 느끼게 되어서 조금 안정한다, 진정한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드럼은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팔을 파닥파닥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어떠한 조작도 필요 없이 두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편안한 악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할 때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연주하는 것이 가장 손에 또 촉각도 자극하고, 이 울림을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요. 또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표현해 볼수 있기 때문에도 저는 손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이런 드럼들이 말렛, 이 북채라고 하죠. 이것을 말렛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말렛과 함께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렛으로 연주하는 경우는 사실 소리를 표현하는 게 작은 소리, 큰 소리, 이 정도로밖에 좀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말릿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직접 손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보는데 먼저 악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죠. 자, 이런 드럼은 일단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으로 wish, wish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비벼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슥슥슥슥 소리도 아이들이 들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쳐볼 수도 있고 손가락 다섯 개로 쳐볼 수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위글위글위글위글위글위글 드럼 소리를 내볼 수도 있고요. 또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소리 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소리의 세기도 다르게 할수 있고 또 소리의 어떤 질, 우리가 그 팀벌이라고 하죠. 음색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 드럼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한번 음악과 함께 플로어탐 드럼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만 3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정박으로 표현하는 연주를 해주시면 좋고요. 만 3살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조금 변화된 박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자, 지금 하는 활동은 대충 한 30개월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로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활용하는 음악들은 다 킨더뮤직 앱에서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는 음악이랍니다. 즐거운 플로어 텀 드럼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